여행들 조금 더 올라오고 계시니까. 아, 예. 그때는 지금 아마 세차를 전쟁을 좀 받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 원내대표와 정책의장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님 등이 공수처를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이 최상경 순직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신속한 수사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빨리 발표해 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아시다시피 최상경 어머니께서 절절한 심경을 담아서 서한도 공개로 보내면서 최소한 일주일이 되는,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 셈이네요. 수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7월 8일인가요? 발표가 됐고, 그리고 소위 외압 의혹이라는 부분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계속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지연이 되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진상 결과가 제대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온갖 추측 보도가 난무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하는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 결과를 좀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직접 공수처에 와서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가 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수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지, 뭐 수사 상황에 관해서 일일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 거니까 언제쯤 우리가 이 수사 결과 발표를 예상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좀 말씀 주시고 결론적으로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